자, 이번에 떠볼 수세미는 마치 꽃한 송이 같은 입체적인 모양의 꽃 수세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잎은 총 4겹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잎사귀 두 개와 뒤에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만들면서 특징을 주고 싶었던 점이 꽃잎인데요. 꽃잎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방향성 있게 돌아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꽃잎에서부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꽃잎 모두 이런 식으로 살짝씩 방향이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주고 잎사귀 두개 포인트로 만들어 주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고리까지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려운 기법이 들어가는 수세미는 아니고요. 이제 다만 네 겹의 꽃잎을 표현하기 위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것만 잘 떠주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완성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수세미는 모사형 7호를 이용해서 뜰 예정이고요. 그래서 손땀이 크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아니신 분들은 코바늘 7호 이상 사용해 주시길 권해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사형 7호 이용해서 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직 레인 잡아주시고요. 자, 기둥코 3개 올려주시고,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 긴뜨기 총 12개를 해주세요. 6,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매직링 조여주시고, 자, 매직링 조여주시고, 첫 번째 기둥코에 빼뜨기까지 하면, 자, 일단, 완성이 되고요. 자, 이어서 바로 2단. 기둥코 하나 올려주신 다음에, 자, 같은 곳에 짧은뜨기를 2번. 자, 나머지 코에도 짧은뜨기를 2번씩 넣어주세요. 자, 따라서 1단 한길 긴뜨기 12개 떠왔기 때문에, 2단 짧은뜨기 두 코씩 넣어주고 나면 2단은 총 24코가 되겠습니다. 자, 24코 떠왔고요. 이제 다음 3단부터 꽃을 뜰 차례인데요. 이제 빼뜨기에서 실 자른 다음에 실 다시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꽃을 뜰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빼뜨기 하면서 실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한 다음에 실 정리하셔서 새로 시작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그냥 빼뜨기 하면서 실 색깔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운데 실 잘라주시고. 자, 그러면 우선 꽃잎 첫 번째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코 3개 올려주시고요. 다음, 옆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
자, 그 다음 다시 옆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자, 같은 자리에, 방금 한길 긴뜨기 하나 한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하나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자, 해서 기둥코 사슬 3개, 한길 긴뜨기 2코, 그리고 한길 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까지 한 다음, 자, 옆코에 빼뜨기. 자, 다시 한번 기둥코 3개, 사슬 3개 올려주시고, 한길 늘리기. 다음, 한길 긴뜨기 1번, 긴뜨기 1번. 같은 자리 해주시고요. 다시 옆에 짧은뜨기. 또 옆으로 빼뜨기 해서 다시 사슬 3개 올려주시고, 한길 긴뜨기 늘리기. 다음 옆에 한길 긴뜨기 1번, 긴뜨기 1번, 다시 옆에 짧은뜨기 1번, 그리고 옆에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꽃잎 반복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처음 자리에까지 빼뜨기 해주시면은 첫 번째 꽃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꽃잎 완성해서 빼뜨기 한 상태에서요. 자, 사슬 하나만 올려주세요. 자,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이제 사슬 고리를 만들 건데요. 자, 사슬 고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지금 각 꽃잎에서 한길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를 두 개씩 넣어준 코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그 코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다음 그대로 바늘을 아래로 내려서 요 1단과 2단 사이 요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올린 상태에서요. 한길 긴뜨기 두 개, 떠준 코로 뒤에서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대로 바늘을 아래로 내려서 요 1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사슬을 4개. 자, 다시 옆으로 가서 뒤에서 한길 긴뜨기 2개 모여있는 부분과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1단 코에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길긴뜨기 2개 모여있는 부분에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1단 코 걸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총 6개의 사슬 고리가 생기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모여 있는 곳에서 그대로 1단으로.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제 수세미 실로 뜨시면은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 3바퀴 돌아와서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코에 빼뜨기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짧은뜨기에 빼뜨기 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빼뜨기 한 번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꽃잎. 두 번째 꽃잎부터는 3길 긴뜨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둥코 5개. 기둥코 5개 세워주시고요. 바늘에 실 3번 감아서 3길 긴뜨기. 한 번. 두 번. 자, 그 다음엔 실두번 감아서 2개 긴뜨기 두 번. 다시 1개 긴뜨기 두 번. 마지막으로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나의 꽃잎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슬로 빼뜨기로 넘어가서요. 다시 기둥코 5개, 3번 감아서 3길 긴뜨기 2번. 다시 2번 감아서 2길 긴뜨기 2번. 자, 그 다음 이어서 한 길 긴뜨기 두 번, 다시 긴뜨기, 짧은뜨기, 옆으로 빼뜨기 이동, 기둥코 5개, 세길 긴뜨기 두 번, 2개 긴뜨기 두 번. 다시 1개 긴뜨기 두 번. 긴뜨기, 짧은뜨기. 자, 해서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떠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어떻게 뜨는지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나머지 5장은 계속 똑같이 반복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뜨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두 번째 꽃잎 뜬 다음에 역시 또세 번째 꽃잎을 떠줄 사슬 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떠오셨으면 이제 다시 처음 자리로 처음 고리로 이렇게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꽃잎 만들 사슬 고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 하신 후에 우선 사슬 두 개를 먼저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자, 어디에 짧은뜨기를 할 거냐면 자, 저희가 처음 만든 이첫 번째 꽃잎을 봐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쭉 떠가면서, 자, 옆으로 빼뜨기 넘어가기 전에 짧은뜨기 했던 코가 있습니다. 자, 그 짧은뜨기 코의 뒤에서 이렇게 걸어 떠줄 거예요. 자, 다시 지금 빼뜨기 한 후에 사슬 두개 올려서 우선 길이 맞춰 주었고요. 자, 꽃잎, 첫 번째 꽃잎, 짧은뜨기 코에, 자, 뒤에서 걸어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걸어뜨기를 하는데, 짧은뜨기 코에 이렇게 걸어뜨기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사슬 5개. 다시 옆으로 가서, 첫 번째 꽃잎, 짧은뜨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 5개. 첫 번째 꽃잎, 짧은뜨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은뜨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주시고 다시 다섯 개. 다시 자,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꽃잎에 짧은뜨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5개 해주신 후에, 자, 지금 잘 보시면 저희가 빼뜨기 후에 사슬 2개 올려서 맨 처음 짧은뜨기 했던 코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슬 2개 부분이 아니라 처음 떠준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슬고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슬고리 앞으로 이제 이두 번째 꽃잎을 가져와 줄 건데, 우선 가져와 주기 전에 세 번째 꽃잎 먼저 뜨고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개 더 뜨기 쉽기 때문에. 자, 사슬고리에 빼뜨기 해준 상태에서요, 왼쪽으로 또 한번 빼뜨기를 이용해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귀농코 다섯 개. 세번실 감아서 새길 힘들기 두 번. 이번엔 두길 힘들기를 두 번. 다시 한길 힘들기 두 번. 빈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자, 그래서 결국 두 번째 꽃잎 만들 때 떴었던 내용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뚜코 다섯 개 올리고, 새길 빈뜨기 두번 떠주시고, 계속해서 두길 빈뜨기 두 번, 다시 한길 긴뜨기 두 번, 긴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다시 옆으로 빼뜨기, 사슬 다섯 개 올리고, 새길 긴뜨기, 세길 힌뜨기 두 번, 두길 힌뜨기 두 번. 한길 힌뜨기 두 번. 긴뜨기, 짧은뜨기. 자, 나머지도 얼른 반복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서 또 처음 시작한 부분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방금 든 꽃잎을 가장 바깥쪽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로 두 번째 꽃잎 꺼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꽃잎까지 겹쳐져 있는 모양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꽃잎을 위한 사슬고리. 자, 지금 빼뜨기 한 후에 이번에는 사슬 3개 올려서 역시나 길이 맞춰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떴던 두 번째 꽃잎. 두 번째 꽃잎의 처음 기둥코 5개 부분에 잘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해서 두 번째 꽃잎의 처음 기둥코 5개 부분 가장 위에 있는 요첫 번째 사슬코에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처음 기둥코의 마지막 사슬. 자, 여기에 짧은 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코에 정확히 넣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관통해서 해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한 가닥 말고 요 뒷산까지, 뒤쪽에 있는 뒷산까지 같이 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닥만 뜰 경우에 너무 이제 실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제 관통을 하되 실한 가닥이 아니라 뒷산까지 같이 걸릴 수 있도록 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사슬 6개. 그리고 또 옆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꽃잎, 기둥코. 자, 맨위 사슬에 짧은뜨기. 다시 6. 넘어가서 처음 기둥코. 맨위 사슬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6. 두 번째 꽃잎. 맨위 사슬에 짧은뜨기. 해서 마지막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꽃잎도 해서 보시면 역시 사슬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번째 꽃잎도 이대로 떠도 되지만 우선 한번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고리를 맨 뒤로 보내서 꽃잎을 이렇게 살짝 씹혀주시면 이제 지금 이런 모양이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꽃잎. 자, 마지막 꽃잎이다 보니 크기가 조금 크겠습니다. 자, 역시 옆에 사슬고리로 빼뜨기 이용해서 넘어가 주시고 기둥코는 5개. 사슬 5개 세워주시고 자, 이번에는 3길 긴뜨기를 3번 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두길 긴뜨기도 세 번. 하나, 둘, 그다음에 한길 긴뜨기는 두 번. 긴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하나의 꽃잎 만들어 주시고요.
또 옆으로 넘어가서 기둥고 5개 올려주시고 세길 힘뜨기 3번 다시 두길 긴뜨기도 3번. 다시 한길 긴뜨기 2번. 긴뜨기, 짧은뜨기. 자, 해서 이제 또 개수만 달라졌지. 또 아까 꽃잎 뜬 거하고 같은 방식이고요. 그래서 요번 단까지만 뜨시면 꽃 마무리가 되고, 이어서 뒷면 막으면서 잎사귀만 뜨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또 부지런히 반복해서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하고, 역시 처음 시작 부분으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실은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돗바늘 이용해서 저희가 떠왔던 꽃잎 따라서 쭉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꽃잎이 완성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뒷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어디에 걸어서 할 거냐면요. 두 번째 꽃잎, 그리고 네 번째 꽃잎 걸었던 자, 요 부분에 실을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걸어서 실 한번 빼뜨기로 묶어주시고 자, 사슬을 4개 또 옆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와 네 번째 연결해준 두 번째와 네 번째 꽃잎 연결해준 곳에 빼뜨기, 다시 사슬 4개. 옆으로 이동, 빼뜨기, 사슬 4개. 그래서 똑같이 한 바퀴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자, 처음 위치로 와서 똑같이 크게 한번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슬고리가 완성이 되고요.
자, 이 처음 사슬고리로 빼뜨기를 이용해 이동. 자, 저는 잎사귀를 먼저 만들고 뒤를 메꿀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요 처음 사슬로 옮겨온 상태에서 사슬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한번 다시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만큼 이제 공간을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기둥코 하나 올려서 짧은뜨기, 긴뜨기, 계속 같은 사슬에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세길 긴뜨기. 사슬 3개 올려서 피코뜨기 해주시고요. 자, 피코뜨기까지 하신 후에 계속 같은 고리에 세길 긴뜨기, 다시 두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또옆 고리에 빼뜨기 해주신 다음, 옆 고리에 빼뜨기 해주신 다음, 사슬 두개 올려서 또한번 빼뜨기. 역시 이렇게 중간 바탕 메꿀 위치 남겨주시고요. 기둥코 하나 세워서, 기둥코 하나 세워서 다시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세길 긴뜨기. 그다음 사슬 3개 올려주시고 피코뜨기 같은 고리에 계속해서 세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그리고 옆 고리에 한번더 빼뜨기. 자, 하면 이렇게 잎사귀 두 개가 완성이 되고요. 이제 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빼뜨기 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 요 가운데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운데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여기에 한번 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슬 길이만큼 해주시고 같은 자리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바탕 메꾸는 거 이어가겠습니다. 빼뜨기 된 상태에서요, 기둥코 3개 올려주시고, 하나의 고리당 한길 긴뜨기 3번씩. 그러니까 지금 기둥코 세웠으니까 2번 더 해주시고요. 다시 옆 사슬에 3번. 또 넘어가서 3번. 계속 3번씩 떠주시고, 아까 꽃잎 시작할 때 사슬 두 개만큼 거리를 두었었죠? 해서 똑같이 여기에도 3번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꽃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슬 하나 해주고, 자, 다음 고리로 넘어가서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에 한길긋뜨기 3번. 다시 사슬 하나 하고, 자, 처음 한길 3개 한곳 찾아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뒷면 메꾸는 거는 꼭제 방법대로 할 필요 없고, 뭐 이제 한길 4개씩 하다가 줄이셔도 되고, 이제 그거는 손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자, 저는 우선 한길 3개씩 한 다음에 기둥코 2개 올려서 이번에는 긴뜨기로 2코씩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긴뜨기로 2코씩. 그리고 마지막은 짧은뜨기로 한번, 짧은뜨기로 한 번씩 넣어서 총 6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잘라서 이제 실 정리해주고, 이제 모양을 조금 정돈을 해서 완성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혹시 이제 마무리하실 때 약간 요게 이렇게 들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마무리하면서 요 안쪽 꽃잎 떴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실로 여러 번 관통해 주시면은 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번 수세미는 이렇게 꽃잎에 방향성을 줘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